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카톨릭이 아니시거나 다른 분들은 다른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또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 주시어 항상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오셨죠? 네, 읽어가지고 오시던지,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디나 다 여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다 어느 종류나 다 비슷합니다.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임하는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의 그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잠심이라고 보고, 잠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네, 영신수련 저번에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영신수련 23번에, 여기 보면 영신수련 제가 저번에 안 가져와가지고 요번에 갖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1960년대에 나온 책이고요. 요게 90년대에 나온 책이고, 요게 그 한 나온 지 10년 안 됐을 거예요. 한 10년. 그래서 2010년대쯤에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서가 이제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 좋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아,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참조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태도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 세 줄까지만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중요한 거니까. 시작.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됐을까? 여러분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는 것이 인간의 목적.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찬미하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찬미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경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일까? 또 공경과 저기 봉사하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미한다 그러면 뭘 가지고 찬미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 가지고 찬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찬미를 한다 그러면 염경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경기도 또는 우리가 통성기도, 자기가 우러나오는 기도,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경기도 속에는, 염경기도를 주로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분심장애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을 외웁니다.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외우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더 깊이 들어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공경이. 우리는 공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찬미를 하면서, 우리는 찬미는 머리로 하게 됩니다.
그 머리를 하고 하다가 한참 그 머리를 하는 걸 이제 조금 멈추게 되면은 이 가슴에서 뭔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내가 부모님께 봉사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거 다르죠. 생각으로 하는 것과 이 가슴으로 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숙고를 하다가 어떤 느낌이 온다. 그 느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느낌이 오면 느낌에 멈추고 머물러라 하는 것이 바로 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 곳의 여행이 어디라 그러죠? 가장 먼 곳이 어디라 그러죠? 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 그러죠. 바로 이 거리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찬미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찬미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부터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제 알면 알고 나서는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나서는 실천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딘지 아세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를 넘어서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발까지.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만 와닿지 발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요. 그거구나. 그럼 끝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았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를 넘어서 발까지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까지 와야 저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구한다는 것.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종교를 안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인생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진짜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여러분은 잘 샀다, 잘 살았다라고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요 여행을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찬미드리고 공경하고 봉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다 하고 거기 도장을 다 맡아야 이제 영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의 첫 번째 요리문답 1번의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봉사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게 1번에 가 있을까요? 네,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중국에 파견됐던 예수 회원이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1번 질문에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로만 하는 거로부터 가슴으로 느껴지는 여행을 해야 되고 그 여행을 넘어서 발까지의 여행까지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단이 이렇게 세 개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끝나가지고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세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단은 뭐냐면 따라서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그만큼 이용하고 방해가 되면 되는 그만큼 배척해야 될 것이다. 이용하고 배척하는데 어떻게요? 도움이 되면 이용하고 방해가 되면 배척한다 그래요. 그걸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딴뚱관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딴뚱관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뭐 하는 만큼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움이 되면 되는 만큼 그만큼, 방해가 되면 되는 만큼 그만큼.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 그만큼 이용하고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면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것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개하고 봉사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만큼 이용하시려는 거예요. 만약 이것에 방해가 된다 그럼 배척하시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 사랑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만큼 이용하지만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럼 배척하시려는 거예요. 그 뜻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불편심이라는 얘기, 인디퍼런스인데요. 이 번역을 할 때 인디퍼런스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게 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인디퍼런스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영어에서 뭐로 번역이 되죠? 무차별. 네, 무차별, 무관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불편심인데 불편심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만든 단어입니다. 불편은 있어요.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런데 불편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참 힘들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걸 불편심을 초연한 마음, 중용, 뭐 여러 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단어를 중용이라고 여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럼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했을까? 이럴 때 이제 이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 다른 번역본에는, 아, 초연한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용, 초연한 마음, 이런 거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불편심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써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요거를 읽어보시죠. 즉,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원하지 않을 것이요. 참 희한하죠? 네? 우리는 뭘 원해요? 질병보다 건강을 원하고, 빈곤보다 부귀를 원하고, 불명예보다 명예를 원하고, 단명보다 장수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걸 원하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래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 원하지 않을 것.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를, 이 반대 표현을 원하라는 뜻일까요? 네? 그건 아니죠, 또. 여러분들이 질병을 원하는 건, 네. 그리고 빈곤을, 불명예를, 단명을 원하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보다 건강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우리는 건강과 질병은 어떻게 했어요? 건강을 원하고 있었죠. 치우쳐져 있어요. 치우쳤죠? 치우쳐져 있는데, 이걸 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쪽을 원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을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뜻이에요? 질병과 건강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저울처럼. 똑같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건강을 이렇게 놓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왔구나. 그리고 건강에도 아, 나는 이렇구나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해지면 기쁘고 질병에 걸리면 슬프고 치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을 불편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치우쳐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한테 치우쳐지지 않게끔 정화 작업을 시켜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걸 하기 위해서 영신술은 저번에 1, 2, 3, 4주간 조금 이따도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4주간. 저번에 챕터라 그랬죠. 챕터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그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그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정화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갔지만 본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론에.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갔다고 해서 본론에 들어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화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된 다음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요, 원리와 기초라고 얘기한 이 이유는 영신수련하는 내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수련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정신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여러분들이 노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노자의 핵심이 뭔가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네? 네? 무의. 무의도 있지만. 무의도 있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부쟁입니다. 부쟁. 둘의 다툼이 없는 겁니다. 아니불자, 다툴쟁자.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툼이 없다. 이건 알아들어요? 그런데 뭐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 다툼이 없는 겁니다. 이 다툼이. 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야쇼성이니 불편심 얘기를 하는 거는 노자가 얘기하는 이 부쟁의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이 똑같은 개념인데 거기에서는 이것에 대한 실천 방법이 없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얘기. 뭘까요? 아까 제목에 나와 있던. 네, 잠심입니다. 잠심. 이 잠심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편심에 있기 위해서 노자가 얘기하는 둘의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자는 둘의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둘의 다툼이 심하면 심할수록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래요. 이 둘을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계속 가릅니다.
그래서 둘의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잠심의 개념을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이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작업을 저는 이제 숙고 작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렉시드비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렉시오를 하는 겁니다. 아, 메디타시오를 하는 겁니다. 메디테이션.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을 하다가 요 작업,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의 어떤 것을 느끼는 것.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템플레이션, 컨템플레이션. 그, 여기서 얘기하는 메디테이션하고요, 컨템플레이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는 방법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느낌에 머물러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묵상과 관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상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요거는 능동적인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수동적인 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상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관상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관상이 있고 수동적인 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에서 관상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깔멜이나 다른 수도에서 관상을 얘기를 할 때는 이 관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능동적인 관상을 통해서 수동적인 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제 숙고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실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이제 기도해서 구현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는데 잘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요, 환경을 막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통회를 할 때, 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를 환경을 바꿔요. 그리고 부활을 또 기도를 할 때는요, 또 환경을 또 바꿔요. 부활을 할 때는 쾌적한 분위기를 바꾸라고 그러고요. 통회를 할 때는요, 어둡게 만들라고 그러고요. 좀 더러운 걸 보고 또 그 지저분한 그 냄새도 한번 맡아보라고 그래요.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되는 만큼 이용하고 방해가 되면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때요? 기도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실피정을 가게 되면요, 눈도 마주치지 말라 그래요. 눈 마주칠 것 같으면 밑을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눈 마주침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제대로, 그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그래요. 필요한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태도는 뭐예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나중에 이 경계에 서 있다. 질병과 건강 여기에 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왜 이 기울어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나요? 이제 앞으로 하느님의 뜻이라면 여기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느님 뜻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건강을 허락하시면 건강을 허락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질병이 와도 아 나에게 이것이 왔구나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안 왔을 때나 지금 왔을 때나 똑같이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이 잠시 훈련. 질병을 알되 질병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고 건강을 알되 건강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하루를 되새겨보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서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 작업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슬픔을 할 때 슬픔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보세요. 또 기쁨이 와도 기쁨을 할 때 기쁨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화가 나요. 화가 남을 알되 화가 남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는 거 안 되죠. 당연히 처음부터 될 리가 없죠. 안 되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화를 알되 화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칭찬을 하고 있구나. 나는 기쁜데 우리는 칭찬을 하면 아주 기쁘죠. 기쁜데도 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또 비판을 해도 난 그전에는 그 비판하는 소리가 힘들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뭐야? 내가 거기서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법적인 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되 그 암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훈련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슴으로 가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다 해나가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자는 우리에게 소리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소리. 무슨 소리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리. 그것이 이제 처음의 소리,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소리는 뭐냐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또 하나의 소리는 초월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초월의 소리. 바로 그 초월의 소리가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지만 이 초월의 소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만 잘 듣지 내면의 소리도 못 듣고 초월의 소리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전만 공부를 잘해도요.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는 알려고만 하지 그거를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실습을 해야 됩니다. 이 실습을. 숙고하는 실습을 해야 되고 이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오는 실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잠심. 이 잠심이란 저는 이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했죠. 저번 주에 소리를 알되 저 바깥에서 공사 소리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세요? 나죠? 저 소리를 알되 저 소리가 내가 여기서 공부하던 기도를 하던 저 소리를 인식하는데 아는데 저 소리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잠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 소리에 내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저 소리를 내가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저 소리에 내가 잡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저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 조용히 하라고 할까? 아니면 여기 방음창을 내가 기부해서 달아줄까? 이건 다 저 소리에 내가 잡힌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잡혔는지 부리고 있는지를 또 구분을 못해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잠심 개념부터 한번 보려는 거예요. 독수리가
폭풍이 불어와도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아주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맡기면 돼요. 독수리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듯 그렇게 맡기면 된다 그러죠. 우리도 우리가 두려워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잠심을 주제가 오늘 잠심 아니에요. 잠심. 네, 잠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도 아까처럼 질병을 와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래요? 자, 그 질병을 알되 질병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 되죠. 두려워할 이유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잠심을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둘의 다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지고 싶은데 지금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질병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둘의 다툼이 없다는 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고통이나 불행 이런 것들을 알 때 그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통을 알 때 고통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불행한 상황에 지금 닥쳤는데 불행을 알 때 불행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네, 평온해져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맡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맡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느 것이 와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또 지금 불명예스럽다 그러면 불명예를 받아들여요. 잠심에 있게 되면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린 힘든 겁니다. 내 생각이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둘의 다툼이 있는 것이고 한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원하지 말라는 그렇게 기울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을 것이며 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질병이든 건강이든 어느 것이 와도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는 질병이 와도 이 건강한 상태하고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소유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물질의 무소유만 생각합니다. 물질. 여러분들의 물질의 무소유가 있는가 하면 정신의 무소유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거. 그게 이제 뭘까요? 우리는 물질을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에는 탁발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돈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10억 가지고 알고 우리가 뭐를 하고 싶은데 건물을 지었는데 좀 1억만 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10억이 지금 생겼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상상실험인데도 못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상상인데도.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시라 그래도 1억을 주는 게 아까워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아 그래도 반까지는 줄 수 있대요.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은 물질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1억을 주고 나면 어때요? 100%였던 기분이 90%로 떨어지죠. 또 1억을 줘요. 그럼 8억이 됐죠. 그럼 80%의 기쁨밖에 없죠. 10억을 다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바닥이죠. 그런데 정신적인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주면 1억, 10억이 있을 때나 9억이 있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잠심이에요. 그게 정신적인 무소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훈련을 안 하고 우리는 뭐예요? 계속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요. 정신적인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 원을 기부해도 만원 주기 전과 후가
똑같은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만 주는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물질과 동시에 그 주기 전과 후가 똑같아지는 거. 내가 10억을 다 줬어요. 그런데 10억이 있을 때나 10억을 다 기부했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무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내맡긴다, 비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운다고 했을 때 그 비움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비워요. 내 생각대로 비워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으면 제대로 비우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 잘못된 생각으로 비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잘못된 비움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실천적인 이 잠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계속 들으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슬픔을 알되 슬픔이 영향을 주지 않고 저 소리를 알되 저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잡히느냐 아니면 그걸 부리느냐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에 잡히면 거짓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부리면 참나가 됩니다. 이제 잠심을 한다. 잠심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을 때와 못했을 때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잠심을 내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것과 내가 이 잠심을 잘 했을 때 뭐가 달라질까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그래서 고통이 닥치면 우리에게 못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거를 잘 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못했을 때 고통이 닥쳐 잠심이 안 돼가지고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네, 고통스럽죠. 우리는 잠심이 안 되면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잠심을 했을 때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네?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잠심을 해도 고통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고통이 닥치면 잠심을 하는 사람들도 완전한 잠심이 되기 전까지는요. 고통이 닥쳐도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는 거예요. 못했을 때는 잡힙니다. 잡힌다는 건 뭐예요? 이 고통이 왔을 때 네? 거기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나 뭐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 내가 휘둘리고 동요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심란해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러워 잠심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조금 다른 게. 뭘까요? 요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한 거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심란하지 덜 심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척 심란했다. 그러면 잠심이 되는 만큼 그만큼 덜 심란화되는 거예요. 동요도 덜화되는 거예요. 휘둘림도 덜화되는 거예요. 전부 다 덜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완전히 잠심 상태에 있게 되면 어때요? 고통이 와도 나는 고통스러움이 없던 거죠. 그냥 저렇게 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세옹지마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옹지마 얘기에서 거기서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그 좋은 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말을 저런 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으로 말면 불행한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얼마 후에 진짜 불행한 일이 생기죠. 그 말이 나가버리죠.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그 좋은 말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지 않느냐. 아, 나는 단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말이 나갔을 뿐이다. 그것으로 말면 좋은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생기죠. 나갔던 말이 말은 한 말이 더 되겠고죠. 아,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우르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좋은 말 찾고 더 좋은 말을 얻게 돼서 얼마나 기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노인은 뭐라 그래요? 아, 단지 나갔던 말이 말을 한 마리 더 가져왔을 뿐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불행한 일이 생겼죠.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말을 길들이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 다리가 부러지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도 울어 가지고 또 그 얼마나 상심이 크지 않느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노인은 똑같은 태도로 얘기를 하죠. 단지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뿐이다. 이것으로 말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전쟁이 터져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람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지사 세홍지 마라. 거기 나오는 노인을 한번 잘 보세요. 말이 나가는데 어때요? 슬픈데 우리 같으면 슬픈데 슬프지 않아요. 또 말이 들어왔는데 기쁜데 기쁘지 않아요. 이 노인이 어떤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초월한 노인입니다. 초월을 뭘 하래요? 잠시만은 노인. 그냥 말이 나간 거예요. 말을 나가면 안 되는데 말이 나가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들어오면, 들어옴을 할 때 들어오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상태가요,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요, 이 홀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홀론이라는 단어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포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월. 포월이에요. 포월이라는 뜻은 뭐냐면, 포함하고 초월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H2O를 보면, H2O에는 뭐가 있어요? H와 O가 있죠. 네? 이건 원자적인 요소예요. 이거 원자적인 요소. 이건 뭐예요? 분자적인 요소예요. 여기 H나 O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분자적인 요소는 없죠. 이 분자적인 요소에는 뭐예요? 이 원자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죠. 포함하고 또 뭐가 있어요? 원자적인 요소에서는 없는 새로운 것이 탄생을 해요. 그것이 초월하는 면인 거예요. 그것을 포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월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이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적인 요소에서 분자적인 어떤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 노인을 잘 보세요. 여기 우리는 뭐예요? 나가면 슬프고 들어오면 기쁘죠.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초월한 면에서는 어때요? 슬픔과 기쁨을 다 아는데 새로운 면이 있어요. 나갔구나 들어왔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초월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서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자신 안에서 그냥 조그만 발전이 아니라 확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면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월하는 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의 세상에서 한 수준을 더 높이면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슬픔, 기쁨을 알되 그것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여기서 달라져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초월하는 면이 없으면 여러분이 다른 면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면. 그래서 이제 잠심이란 이제 사전적 의미. 저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잠심, 침묵. 이 말을 이제 다 포함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이 알데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것까지도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거 없는 단어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어를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단어로
처음부터 했으면 만들었을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심을 저렇게 고유로 한 것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잠심의 그 한자와 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알데카임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실체적인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처럼 불편심,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불편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라면 뜻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다. 아, 하느님의 뜻이 그거구나.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나 지금 질병에 걸렸을 때나 내 상태나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질 수 없죠. 왜 그래요? 아직도 둘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이 사라지고 잠심 상태, 온전한 잠심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것이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노자가 얘기하는 부재입니다. 둘의 다툼이 없는 거고 이냐쇼 성인이 얘기하는 불편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만을 찾고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해서 뭐 하게요? 행하려고. 그래서 아까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빼시더라도 내가 이 한평생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네, 종교를 안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동에서 그리고 기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훈련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객관화, 뿌리찾기, 뿌리정하기 이 세 가지 작업을 하고 기도해서 숙고하기, 느낌 알아채기, 느낌 머무르기 이 세 가지 그리고 통합 이 여섯 가지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활기도 수련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훈련을 우리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강의를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일어났는지를 나누기를 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를 했다가 아닙니다. 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깊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섯 가지 이제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또 하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아까 세 가지 무슨 세 가지라 그러세요? 여섯 가지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하세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외우게 됩니다. 뭐라 그랬죠? 객관화, 뿌리찾기, 뿌리정하기. 그래도 많이 기억하시네요. 이 세 가지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나서 하루 일과를 성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성찰을 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 이거부터 해요. 우리는.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성찰의 25%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나를 성찰했다 그러면 죄를 안 진 것에 대해서도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두 가지가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것을 한 거고 또 생각을 내려놓는 성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객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을 비디오 찍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시켜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라 그래요. 계속 내 자신을 객관화 시켜서 보라.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나 이건 나중에 보고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해요? 객관화 시켜서 보라. 내 자신을 객관화 시켜서 보고
내가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면요, 내가 저런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 뿌리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기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작업을 합니다. 아까 숙고하기, 이제 숙고 작업을 하죠. 그러다가 느낌 오면 멈추라 그랬죠. 느낌 알아차리는 작업을 하고, 그 머무르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아까 뭐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기도양이 엄청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는 만큼 물이 조금씩 이 컵으로 조금씩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수영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만한 컵으로 매일 한 잔씩 이렇게 따른다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양이 차야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차야 수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정도도 안 되죠. 조금 더 있어야죠. 네? 그 정도의 양이 차야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듯이 기도의 양도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인지를 조금 아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수영할 줄 알듯이 이제 거기서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양이 많으면 여기서 이 느낌이 모아지면 그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온다 그랬죠? 확신으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뭘 알아요? 하느님의 뜻을. 그래서 초월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노자가 얘기하면.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그 김현의 트리플 악셀 뭐 등등 얘기를 했죠?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만 번, 만 시간 뭐 이런 법칙을 얘기를 하죠. 네? 그것처럼 그 많은 양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적당히 하고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래요. 참 희한해요. 다른 건 안 되는 건 알면서 기도에서는 꼭 그게 될 것 같은지 그렇게 하려고 들어요. 기도는 조금 하면서 이 상태에 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알면 이 상태가 됐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을 자꾸만 추구해서 알려고만 들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 내려놓고 이제 뭐를 해요? 네, 실천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찰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똑같이 여기서 여기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되고 여기는 성찰의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성찰을 많이 해야 돼요. 성찰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했던 성찰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여기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찰을 한다는 건 주로 뭐를 하냐면 하느님과 내가 함께한 이런 시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에서도 하느님과 내가 함께한 이거,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생활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신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그때 나한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참 포근했는데, 하느님께서 나한테 그걸 주신 거 아닐까, 지금 뭐예요?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느님께서 그걸 주셨지, 그걸 확신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걸 많이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걸 주셨어, 이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듣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세 가지, 기도 속에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제 계속 하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잠심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심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막고 있는 그 필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필터 부분을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알려져도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터 때문에. 필터가 가로막습니다.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와 또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이런 필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필터는 내려놓는 잠심 작업을 해야 되고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 이 두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필터를 제거시켜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작업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성찰을 하면서 아, 이런 생각이 세상을 못 보도록 막고 있었구나. 이런 과거의 경험이 나를 막고 있었구나. 를 아는 목이 뭘까요? 한다라. 그것을 보시죠. 뭔가.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막고 있었구나. 이런 경험이 막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씩 찾아내셔야 돼요. 막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제 생각을 내려놓고 과거의 경험을 정화시키면서 필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화의 작업입니다. 이 정화의 작업 없이 하느님의 뜻을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정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자처럼 하느님의 뜻을 딱 알아듣고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듣죠. 처음에. 나중에 엘리가 어떻게 하라 해서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이 잠심 작업. 잠심 작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잠심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이 막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과거의 경험이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잠심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심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내려놓는 작업, 하나는 정화시키는 작업, 이렇게 함으로써 필터를 제거시킴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듣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천적인 이 기도 방법,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카톨릭에서는 수도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관상수도회입니다. 관상수도회면 깔메르나 분도회나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안을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분도회 같은 경우는 베네딕토회는 그 정주 서원까지 합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물면서 살겠다는 서원까지 해요. 그런 수도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처럼 활동수도회가 있습니다. 활동수도회. 우리는 극단의 활동수도예요. 그래서 우리 관상수도회는 다 시간이 정해집니다. 수도원 안에서. 그래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 식사하고 몇 시에 뭐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활동수도회는요. 정해진 게 딱 두 개입니다. 식사시간과 미사시간 딱 두 가지고 뭐 몇 시에 일어나든 몇 시에 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 활동에 맞게 재구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러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겠다. 누구는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게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저녁, 좀 아침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이제 아침형과 저녁형의 사람이 공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상수에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냐. 렉시오디비나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렉시오 읽기, 메디타시오 숙고하기, 그리고 오라시오 기도하기 또는 담화하기, 컨템플라시오. 여기 컨템플라시오가 이제 수동적인 관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는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어느 성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걸 합니다. 근데 우리는 활동 수대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에 기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묵상 성찰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도 준비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번에 이 책자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 시기, 길이, 장소, 자세 요점을 잡는데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시기, 길이, 장소, 자세를 잡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느님 전전 체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전전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시기, 길이, 장소, 자세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태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의 11조는 못해도 이 시간의 11조만은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도 여러분들이 이 밀린 자투리 시간을 하느님께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시간을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자투리 시간을 내드리면 자투리 만남밖에 안 돼요. 근데 귀중한 시간을 내드리면 귀중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시간의 11조, 장소, 자세, 요점 이렇게 잡고요. 그걸 잡은 다음에 이제 기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준비 기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잡이. 여기 묵상 관상. 여기 관상은 요 관상하고 다르다르세요. 여기는 수동적인 관상이고 여기는 능동적인 관상입니다. 그리고 담화 그리고 끝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냐쇼 성인이 영신수련을 이걸 만들 때 이 과거의 것을 기도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활동수련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시기, 길이, 장소, 자세를 할 필요가 없죠. 다 아까처럼 스케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르죠. 아까 아침형, 저녁형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준비를 합니다. 내가 내일 기도를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 바쁘기 때문에 30분, 그리고 더 시간이 나니까 오늘은 1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장소도 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세도 내가 그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걸 이제 더 생각을 해요. 이제 요점은 뭐예요? 요거 렉시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렉시오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냐샤 성인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 영신수련 안에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이 숙고하기를 합니다. 묵상관상을 하는, 여기 메디타시오입니다. 저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담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면 느낌에 멈추고 머물라 그랬죠. 바로 이것이 이 훈련을 계속 하면서 이제 뭐냐면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의 감성을 키워나가면서 이 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이 여기는 안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이 그대로 여기서 다 구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생활 속에서 성찰하는 양심 성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 준비, 기도, 묵상 성찰, 기도에서 하나, 요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잠자기 전에 양심 성찰을 하게 됩니다.